전도에 많흥 있죠. 올해 나와 있는 2022년 EBS 파이널이라는 교재에 이건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6회에 이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조금 부지런하고 고3 애들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교재의 문제를 활용하실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경험 거니까요. 시험 문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정리하는 문제에 얘 자료 드릴 거다. 아, 싫은데요. 저 너무 빨리 보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하세요. 그때 다시 풀어 드릴 테니까 거기 풀려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제목은 만흥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혹시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아빠 주유소 기름 넣을 때, 기름 얼마 넣어드려요? 아, 만땅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 네, 만땅 얼만큼? 가득가득. 즐거움, 가득가득. 이런 뜻입니다. 흥. 즐거움이 만땅, 가득가득. 윤선도, 조선시대 선비 아저씨죠. 그럼 생각하자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도박장에서? 술집에서? 아니에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지. 인, 자연. 자연 속에서 즐거움 가득가득. 됐나요? 옆에 오른쪽,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를 이야기합니다. 흥취, 즐거움. 어디에서? 자연에서. 안빈낙도래요.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말인데 혹시 단어 뜻은 알고 있어요? 안, 편안하게 여깁니다. 빈, 가난함을, 낙, 즐기다, 도, 도를.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걸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를 즐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빈낙도. 정서 밑에도는 만족과 즐거움이에요. 이 조선 사대부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은 거의 두 개야. 근데 거의 하나야. 이렇게. 자연에서 있으면 즐거워요. 신납니다. 마음이 편해요. 속세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백성들 가리키는 잔소리 할 때쯤에서 자연은 노동의 공간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얘기도 있지. 자연에서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막 놀고 있지만 이렇게 놀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 임금님 감사. 이럴 건데 전체적으로는 자연에서 말이 나오면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연친화, 만족, 즐거움의 정서가 나올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는 옆에 본문 보면서 할 거고. 밑에 나와 있는 시상전개 방식 돼 있고요. 요 정도는 알고 계실 수도 있을까? 서리법 뭔데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 서리법이라고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물음표 해놓고 동그라미 치면 그거 서리법이에요. 물음표만 있으면 물어보는 거고, 물음표 동그라미 해놓으면 서리법이다. 그 정도 기호는 저랑 약속을 좀 해주시라. 자연 속에서의 즐기는 풍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머! 핵심 돋보기라고 해서 자연과 속세가 있는데요. 역시 자연엔 동그라미. 속세에다가는 세모,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뭐다? 대조. 벌써 시험 문제 하나 내려면 낼수 있어요. 가정읍사. 나, 만흥. 1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 모두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정답. 맞는 얘기. 괜찮나요? 그러면 옆에 또 잊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가 씁시다. CF, 비교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정읍사에도 대조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만든다고 이렇게.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다 단독 지문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작품하고 무조건 묶여 있지. 이렇게. 왜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괴롭히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본문 봅시다. 글의 종류 뭐예요? 시조예요. 시조 중에서도 무슨 시조예요? 연시조예요. 연시조 뭐예요? 시조를 여러 개 연달아 써놓으면 연시조지. 그러면 생각은 하자고. 시조는 형태상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정형시. 정형시는 무슨 뜻이에요? 형태가 정해져 있다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네 개, 네 개, 3, 4조, 4, 4조에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어요? 네 덩어리로 끊어 읽죠. 사음보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줄로 쓰여져 있죠. 3장. 그리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에서 이렇게 굵게 하나 끊어 놓으면 요거를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는 몇 개 생겨? 여섯 개 생기지. 육구. 글자 수를 따지면 보통 45자 내외로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내외니까 뭐 한두 글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애들 있지. 어디? 셋째 줄. 셋째 줄. 셋째 줄. 처음에 항상 세 글자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 종장에, 초장, 중장, 종장에 처음 나오는 첫 구는 항상 삼음절로 시작이 됩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도대체 이러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특히 이 부분 있죠. 3장 6구, 3, 4조, 4, 4조, 4음보 율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나오게 될 가사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해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간 바위 아래 쉽게 씁시다. 자연 속에. 띠집이면은 초가집이고요. 초가집은 어떠한 삶을 나타내는 걸까?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너무 배신감 느낄 수 있겠는데요. 이 윤선도 아저씨 가난하지 않아요. 엄청 부자야. 노비만 몇백 명이 되는 그런 집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거 없고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임금님 조금만 잘못하면 상소문 써서 올리고 반대편한테 당해가지고 맨날 유배 가고 유배 끝나고 가면은 또 상소문 쓰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러지. 왜? 먹고 살 걱정이 없거든. 그래서 속지 말자. 윤선도 부자다. 부럽다. 옛날에 1박 2일 윤선도 여기 이 시조에 해당되는 연못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잘 해놨어. 이렇게. 집 안에 연못을 크게 키워놨어. 이렇게. 그래서 부러워요. 아니요. 부럽지 않아요. 저는. 자연 속에서 띠집을 짓고 삽니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자성어 요 정도는 생각합시다.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단, 표, 누, 한. 자급자족은 지가 벌어서 지가 먹는 거예요. 조금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는 해주셔서 감사해요. 단, 표, 누, 한.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안빈낙도. 하나만 더 쓸까요?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했더니 그 여기 말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지족.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크크크크크크 나를 웃는데 비웃는 거야. 에이, 야, 윤선도 쪽팔리게 초가집이 뭐야? 너 가진 거 없어? 뭐 돈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 라고 남이 나를 비웃는다고 하겠지만, 어리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향암, 시골 촌뜨기. 의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아니야, 이 띠집이 나한테 딱 맞는 분수인 거지. 더 이상 나 뭐 하지 않을 거야?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네요. 게다가 여기 일수에서의 포인트 되는 건 몇 개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산수간 바위, 아이고야. 산수간 바위 아래라고 하면 자연이다. 초가집 소박한 삶이다.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지만 여기에서의 남, 아이고야, 씨. 여기에서의 남들은 나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의 남들은 나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하고 상대 정파에 있는 애들, 나에 대해서 막 못되게 해서 나 유배 보내는 놈들, 걔네들 얘기예요.
어리석은 시골촌뜨기 이건 누구다? 윤선도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시골촌뜨기라고 표현을 했다. 마지막으로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옆에 오른쪽 밑에 보면 일수, 자연 속에 띠집을 짓고 사는 삶에 만족합니다. 소박한 삶에 만족한대요. 마치 느낌이 그냥 야유회 가고 소풍 가고 캠핑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역시 캠핑은 뭐다?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바베큐다. 고기 아니냐, 고기? 무조건 고기지. 그랬는데 이 아저씨 놀러 나가서 뭐 먹어요?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 먹고 있네요. 이번에 시험 범위에 청산별고 있었던가? 그러네요. 그러면 보리밥 풋나물 옆에다가 또 쓸게요. CF. 청산별곡에도 소박한 음식 나오는데 혹시 청산별곡에도 소박한 음식 나오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바다에 가서 혹시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남아자기 구조개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걔네들 전부 다 소박한 음식이다. 조금 달라요. 소박한 생활은 단표누항.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있는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소박한 음식. 머루, 다래, 남아자기, 구조개. 구조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해초 같은 거예요. 파래인 거 달라. 그냥 해초야. 해초라고 합시다. 이렇게. 저 요즘 다이어트 아니라고 밥 잘 안 먹고 해초 샐러드 먹는데 아우씨 몸에서 뱃속에서 물고기 자랄 것 같은 그런 기분. 소박한 음식이고요. 옆에다가 쓸게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 있냐? 이거 한번 다른 수작을 한번 부려볼까? 죄송해요.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단사표음, 박주산채 이런 애들이 있다. 단사표음, 박주산채. 글로 쓸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지 같은 글씨보다 훨씬 낫죠? 네. 다음, 박주산채, 싸구려 술 산나물. 고기에 비하면 하찮은 음식이지. 역시 고기죠. 오늘 저녁에 너무 고기 먹고 싶어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그리고 옆에다가 또 하나 쓸까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돼. 욕심 없음.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습니다. 실컷 놉니다. 사자성어 뭐 있어요? 유유자적.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아이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거예요? 안 부러워할 거예요? 안 부러워할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동그라미 물음표. 그러면 질문. 이 아저씨는 그 밖에 여남은 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밖에 여남은 일에다가는 세모 표시.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 밖에 여남은 일, 그 밖에 나머지 일. 선생님 좀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알았어. 속세의 일. 자연과는 반대되는 속세의 일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부귀 영화? 그딴 거 개나 줘. 나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겁나 부자였었거든. 땅 부자에. 마지막이랬다. 이수의 주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촐한 식사를 즐긴 후 자연을 즐깁니다. 아이고 말도 길어. 그냥 유유자적 하면 끝. 삼수 보러 갈게요.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다 봤더니 술잔 동그라미 먼 산 동그라미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만하랴에다가 일단 서리법 체크. 도대체 무슨 얘기냐? 두 줄을 싹 다 묶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쓰실 거예요.
술 마시면서 and 산 구경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었던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 뜻이에요. 그렇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운 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땡. 그거는 아니야. 그리운 님도 좋지만, 이런 느낌? 그리운 님도 좋지만, 술 마시면서 산 구경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느낌.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산이 나에게 말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산이 나에게 말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산 구경하는 거왜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이유 없이 좋아. 이유 없이 좋아. 이런 거지. 이유 없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지. 여러분들 남친, 여친 있어요? 걔가 뭐뭐 해줘서 좋아? 이런 거야? 아니야. 진짜 좋으면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영? 암튼,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다. 술 마시면서 산 구경하는 게 님보다 좋다. 더 포인트는 뭐다? 그렇다고 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삼수, 먼 산의 풍경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읽어놓으면 윤선도 이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끊어놓을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 자연 속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지? 야, 선도야, 응? 너 이렇게 맨날 놀고 있어도 되냐? 어? 이 게으른 놈아?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는 거지. 내 성. 본성이 게을러 하늘이 아셔서 나 게으름 이 게으름은 나의 본성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늘이 허락해 준 거다 하늘이 나보고 허락해 주셨어 인간만사의 일을 하나도 맡기지 않으셨지 그래도 태어났으면 뭐라도 좀할 일은 해라. 그러면 얘, 저뭐 할까요? 하늘이 나에게 명령을 했어. 뭐라고? 앞에 또 말이 빠졌어요. 가지려고. 자기 혼자서 독점하려고 다툴 것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 강산을,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라는 건 하늘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린 유일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강산 지키라고 해서 나 강산 지키고 있는 건데, 라면서 자신의 유유자적한 삶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은 이런 느낌? 집에서 막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 아빠가 와서 이야기를 하셨죠. 아들, 딸.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니? 아니요. 우리 집에서 최고 권력자인 엄마가 놀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느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보면 오수. 세속과 떨어져 자연을 지키며 살아간다. 어머, 세속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나쁜 거겠죠. 세모 표시. 그러면 오수에서도 세모 표시할 게 있겠는 게? 있겠는데? 어디다 할까요? 인간만사. 여기에다 세모 표시하면 되지. 됐고.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빈둥빈둥이지, 좋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풍류죠. 이렇게 됐을까? 밑에 핵심 돋보기에서 낼수 있는 문제는 대조가 쓰였다라는 거를 정읍사, 그 다음에 산수간 바위, 띠집, 바위끝 물가, 먼산, 강산, A, B, C, D, 나머지 E 하나 해놓고 다른 것 찾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나, 여러분들의 시험 포인트는 뭐다? 얘네들 구분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네개한개 섞어 놓으면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 괜찮나요? 그 정도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30페이지, 39페이지. 화자인 나는 속세의 부귀영화에 미련, 아, 절대 없지. X. 자연물을 청자로 하여 친밀감을 드러낸다.
자연물을 청자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자연물에게 말을 건단데, 자연물한테 말을 거는 부분은 있나? 그거는 없지. X. 감정이입 없어요. 속세에서의 삶과 자연의 삶을 대조해서 정서를 드러낸다? 그렇지. 그리고 속세에서의 삶, 세모, 자연의 삶, 동그라미, 아, 자연에서의 삶이 더 좋아요.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 2번. 다음 밑줄 친 식구에 쓰여 있는 표현 방법이 뭔지 쓰세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우리는 이제 쓰지도 말자고. 물음표 동그라미면 아까 무슨 법이었어? 알면서 물어봅니다. 그렇지. 서리법. 그래도 문제니까 써보기는 할게요. 서리법. 삼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오케이, 잠시만요. 삼수에 뭐 나와 있어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더니 그리운 님이 온다 해도 반가움이 이러하겠는가? 말도 웃지도 않아도 그냥 좋아요. 자,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써봅시다. 뭐라고? 술 마시고 산 구경하는 거랑 그리운 님이랑 오는 거를 비교했죠? 반가움이 이러하랴 라면서 서리법 쓰여져 있죠? 산이 나에게 말도 웃음도 안 해도 세상에 산이 말도 할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사람처럼. 무슨 법? 그렇지. 의인법 쓰여져 있지. 요 정도 세개 정도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은데 답은 몇번할 거예요? 5번 있었네요. 다른 대상을 견주어서 두 대상을 견주어서 밑에다가 쓸까요? 비교법. 한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라고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숙제로 내드리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풀려 있으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따가 풀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잠시